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병든 이에게는 어진 의사가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어주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라. 화엄경의 한 구절입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주는 것이 베푸는 마음입니다. 주변의 가족과 이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보시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힘든 때일수록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늘 베푸는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저는 지금 사찰여행을 왔는데요. 여기는 도심 속의 사찰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에 있는 봉원사인데요. 봉원사는 신라 진성여왕 3년 889년에 현 연세대터의 도성국사가 창건한 사찰인데요. 조선조 제21대 영조 24년 어명으로 현재 자리로 이전하면서 새로 지은 절이라는 의미로 세절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봉원사의 뜻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뜻과 그리고 으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봉원사는 한국불교의 전통종단인 태고종의 총본산으로서 전법 수행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산제 보존회에서 단청과 범패 분야의 호학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도심 속의 사찰인 봉원사를 둘러보실까요? 여기 봉원사 입구에 이렇게 예쁜 연꽃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연꽃축제를 하는 그런 사찰입니다. 서방교주 아미타불 어느 곳에 계시온지 마음 깊이 새겨두고 바라노니 잊지 마소. 모든 망념 다하여서 분별 없는 경계라면 몸과 마음 그 언제나 자색금빛 노을이라. 서방정토 극락세계 만월모습 아미타불 미간백호 금색광명 온 허공을 비추시니 그 누구든 일념으로 미타명호 칭하오면 순식간에 무량항공 원만하게 이루리라. 보신화신 참 아니니 거짓인 줄 바로 알면 법신만이 청정하고 허공처럼 무변하네. 천개의 강 흐르는 물 모든 강에 달 비추고 구름 없는 저 허공은 그대로가 하늘이라.
여기는 입구에 있는 그 사리탑인데요. 부처님의 진신사리탑입니다. 부처님의 사리탑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3번 이상이 도는 것이 탑돌이인데요. 그래서 우요삼잠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처님 사리탑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세심점인데요. 세심점은 세 개의 수도가 이렇게 상중 하단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수도입니다. 3단으로 설치한 이유는 인욕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불교의 상징의 꽃은 연꽃입니다. 연꽃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 가르침으로 자신을 비우기 때문에 연꽃처럼 오염되지 않고 탐욕에 물들지 않습니다. 둘째, 연꽃의 푸른 잎사귀나 아름다운 색깔처럼 내 자신의 본래 청정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청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셋째, 부처님 가르침대로 연꽃처럼 인과를 살피며 주변을 내 몸처럼 바라보기 때문에 원한이나 미움을 사지 않습니다. 여기는 칠성각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봉원사에 있는 정각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정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오래된 역사가 느껴집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이십니다. 여기 봉원사에 있는 만월전에 계신 약사열의 부처님을 이 칠성각 안에 모셔온 거라고 하는데요. 약사열의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병고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기도 하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옆으로 오시면은 쭉 많은 정각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란히 있는 정각은 명부전이고요. 미륵전, 극락전, 만월전에 순서대로 쭉 정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글학회 창립한 곳이라는 비가 써 있는데요. 한글의 대중화와 근대화의 개척자 주시경 선생의 주도로 1908년 8월에 봉원사에서 개최한 국어연구학회 창립총회 백도를 기념하여 한글학회에서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미륵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미륵전이 여기 이렇게 건물이 그 전통적인 그런 한옥과는 조금 다른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일단 인등 기도를 하는 그 인등들이 많이 있고 가운데 주불은 미륵 부처님이십니다.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신데요. 보시면은 부처님이 입상으로 모셔져 있고 굉장히 높이가 큰 부처님이십니다. 예, 미륵 부처님 계시고 여기만의 또 미륵전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저 옆에 있는데 가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미륵 부처님 옆에 불감이 있는데요. 이 불감에는 도서천 내원궁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안에는 아기 부처님이 계시는데요. 부처님이 탄생하기 전에 도서천 내원궁에 계셨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고 그리고 안에 부처님의 탄생하실 때 모습인 천상천하 유화독전의 그
부처님의 탄생계를 하고 계신 모습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아기 부처님을 모셔놓고 관부라는 그런 의식을 하곤 하죠. 여기는 봉원사에서 가장 큰 경각인 삼천불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삼천불전 안에는 가운데 주별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데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죠. 그리고 주변에는 삼천분의 부처님을 모셔놨다고 해서 여기가 삼천불전이거든요. 삼천분의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천분의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절을 할 때 108배를 하기도 하고 뭐 1000배도 하기도 하지만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000배를 하기도 합니다. 네, 3000배를 하면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 돌아보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3000배를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하곤 했습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자기한테 맞는 기도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꾸준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신다면은 그 기도가 꼭 성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삼천불전 현재 외부는 지금 보수공사 중이고요. 내부에는 이렇게 들어오셔서 참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행상은 천호 이동인 스님은 30세 초입에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많은 개화파 인사들의 선두에 서서 개화를 주도하시면서 조국 근대화에 진력하셨습니다. 사부대중이 뜻을 모아서 존귀한 어른을 모신다는 의미에 수위 앉아있는 석조물로 조성하여 모셨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도심 속의 사찰, 또 연꽃과 함께 도량을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벼감독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과 평화의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매 순간 많은 인연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있죠. 잠시 만나는 인연이라도 소중히 아끼고 감사하면서 기쁨을 주고 행복을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작은 마음이라도 행복은 나눌수록 배가 되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제까지 아름다운 사찰 여행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